갑시다. 참치 먹방하니까 참치 티어프로 나왔네요. 아까 내가 먹었던 게 참다랑어 백겁살이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게 이제 가마도로, 오도로. 예. 메카도로.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주셨네. 예. 눈다랑어 속살 이렇게 해가지고. 황다랑어도 먹어보고. 아주 좋네요. 와, 일본이구나. 고개 야무지게 흔드네. 윈스턴 그 자체네. 얼마 받을까? 2024년에 이제 들어설 350억 원대의 아파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아이유가 이제 여기 앞으로 들어와 산다고 들었었는데, 위에 일단 수영장이 있고, 청담동에 들어설 예정인 워너 청담, 슈퍼 펜트하우스죠. 아, 거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동안 최고 분양가 아파트로 꼽힌 에테르노 청담 보다 약 50억 원의 높은 금액.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값이라는 거죠. 에테르노 청담, 거기가 아마 이제 아이유랑 이렇게 맞죠. 거기. 예. 청담은 앞서 아이유가 분양을 받은 걸로 유명. 거기보다 50억 더 비싼 곳이네요. 현재 분양가는 그랜드 타입 세대가 120억에서 250억 원대로 형성이 돼 있고, 꼭대기층인 슈퍼 펜트하우스가 3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전체 세대는 16세대이며 층수에 따라 조망권이 달라지는 만큼 분양가도 차등 적용. 요런 이제 개인 차고가 요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완전 그냥 GTA 그 자체네요. 예. GTA에서 빌딩 사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GTA에서도 돈 진짜, 예, 빡세게 벌어야 이런 거 살 수 있는데. 그죠? GTA 그 자체네. 워너 청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카이 게러지라고 합니다. 스카이 게러지는 지하주차장과 별도의 슈퍼카 전용 리프트를 통해 집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으로 국내 최초로 도입을 시키고, 약간 비버리 힐즈 같은 데 있는, 정말 부자 동네, 비버리 힐즈 같은 곳에 있는 그런 빌딩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이거 코인으로 이제 완전 벼락부자 되신 분들도 구매하기 힘든 그런 가격대인 것 같아요. 야, 미쳤다. 관리비는 사실 의미 없죠. 관리비 따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예. 한 달에 막 숨만 쉬어도 막 뭐 2천만원씩 3천만원씩 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살지 않을까요? 350억원대 아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방보다 점점 좋아지는 코인노래방. 야, 저도 최근에 이제 코인노래방에서 방송을 잠깐 했었는데 진짜 좋아하셨더라고요. 이제는 굳이 노래방에 갈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코인 노래방에 이제 맞춰서 노래방도 이제 좀 경쟁력을 가지려고 서비스 시간 뭐 애초에 그냥 2시간씩 넣어버리고 6,000원에 2시간 넣어놓고 그렇게 이제 쓰다 가라고 이제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노래방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노래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일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뭐 도우미 장사 뭐 이런 것도 하는 곳이 또 있고, 예, 막 정말 고급형의 수노래방 아니고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모든 음료가 500원이다. 야, 이게 맞나요, 진짜? 이거 완전 거저주네. 예. 보통 우리가 노래방 가가지고 뭐 옥수수 수염차 같은 거 하나 결제하면 막 3,000원 받아먹고 4,000원 받아먹고 이럴 때마다 정말 계산할 때, 예,
그 남자분들은 이제 좀 여자분들 앞에서 좀 가오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카운터 앞에서 그냥 쿨하게 거래하지만 속으로 한 번씩 욕하실 거예요. 아이 씨발, 아이 씨발 하면서 결제하잖아요. 예. 음료수 세 개만 먹어도 12,000원씩 막 나오고 막 그래요. 12,000원, 막 10,000원, 막 9,000원 이렇게. 아싸리 코인 노래방이 더 낫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는 거진 다 도입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원하는 방 들어가서 누르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아, 잘돼 있네, 시설. 네, 마이크 소독할 수 있는 마이크 소독기도 있고. 우리나라가 참그 노래방이 잘돼 있어요, 그죠? 예. 네. 음주가무 참 좋아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주 일본보다도 더잘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 무인 노래방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죠? 알아서 잘 쓰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차릴 때 어디다 차리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그 동네 수준에 질 따라서 이런 환경들을, 이런 그 기물파손이라든지 없어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조금 가려받아야 되는 경우도 좀 있죠. 예, 동네에 따라서 이게 잘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동네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 막에 입성. 아, 송도에는 이런 노래방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시설들이 좀 오래 가려면, 24시로 돌리면은 당연히 뭐 수익적으로는 좋겠으나, 24시로 돌리려면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직원이 출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거기서 빠지는 인건비 생각한다면은, 아싸리 그냥 9시에 끝내는 게 맞죠. 왜냐면 이제 노래방이라는 것은 2차로 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돈 없는 커플들이 2차로 이제 이런 무인 노래방 와가지고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아주 끝에 있는 방에 가가지고 아주, 예? 그 더러운 짓거리들 하고 음침한 짓거리들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이 코인 노래방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용지가, 그 문구가. 예. 과도한 애정행각은 삼가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져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돈 이제 없이 이렇게 오는 그 젊은 아주 어린 그런 커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게이지거리들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곡당 1,000원에 5곡이면 좀 빡센데요? 하지만 시간당 1시간에 4,000원 카드 가능. 야, 요 괜찮다. 5곡에 1,000원은 너무 자취는 것 같고 요거 괜찮네요. 이제 코인 노래방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원래는 이제 오락실에다가 이제 그한 두세 개씩 넣어놓고 하는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인 노래방이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그 코인 노래방 뭔지 알죠?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비릿한 침 냄새랑 이런 것들, 예, 위생 관리 전혀 안돼 있고, 노래방 책자에는 담배빵 존나 나 있고, 예. 그런 데에서 급식 새끼들 그냥 막 세네 명이서 그냥, 예? 시커먼 애들 그냥 들어가갖고 막 지들끼리 노래하고 빠개고,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코인 노래방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예. 매일 1억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 꽂힌다면 한 남성이 매일 1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매일 일어났을 때 86,400달러가 계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하루가 끝날 때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썼던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쓰려고 하겠죠. 왜냐면 다음날이면 또 86,400달러가 들어오니까요. 최대한 다 쓰려고 할 겁니다. 당신에게는 86,400초가 있습니다. 다음날은 넘길 수도 없고 이자가 붙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매 순간을 소중히 하며 그걸 뭐든지 해내고 긍정적인 것에 쓰세요. 젖가세요. 예.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데, 젖가세요. 돈이랑 매 순간, 매 초랑, 그것도 돈으로 환산합니까? 예. 까 잡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런 거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정신승리죠. 돈 없는 사람들이 망상하기 딱 좋은 정신승리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아니죠. 개소리죠. 예.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예,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그 환각파티. 환각파티가 무엇이냐. 이제 다 같이 어떤 그 호텔방 하나 큰 거 하나 잡아가지고 파티룸 같은 거 이제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약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두 에이즈에 감염됐답니다. 예. 아주 훈훈한 소식이네요. 개새끼들.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유명인들도 이제 뭐 돈 스파이크도 있고 유아인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예. 호텔과 클럽에서 이걸 투약하고 집단 환각 파티를 벌였다고 하네요. 60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가 됐다. 이 마약 이제 그 이 약물 예, 약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레일 직원이 있어요. 코레일 직원. 코레일 직원. 거기다 학원 강사. 검거 당시 모두 에이즈 감염됐다고 합니다. 예. 지랄들을 하는군요. 이 사람들 이제 너무나도 이제 쾌락주의에 빠진 것이죠. 예. 용산구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네요. 예. 아이 개새끼들 정말. 어디서들 들여오는 거야? 어? 신기해 진짜. 아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여러분들. 그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예. 영화관에서 마약 냄새가. 예. 영화관에서 약물 냄새가. 랄프야. 랄프야? 지금 화장실 갔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빼줘. 그러니까 왜냐 이게 유튜브 존나 웃겨. 마약이라고 얘기하면은 노딱 걸리고 약물이라고 하면 안 걸려. 예. 아무튼 그래서 좀 돌려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 짧은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있었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자료가 또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에서 만든다고. 예. 임신한 부인 곁에서 이걸 재배하는 일당이 있었다. 중랑구에서 건조기, 유압기 등등 해가지고 액상도 재배를 했었고요. 참나 정말. 더 충격적이었던 게 급식이 재배를 해갖고 롤렉스 시계 사고 그랬다고 그 제가 그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게 뭐죠, 랄프 씨? 잠깐만요. 재배. 제가 최근에 봤었던 소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집에서 그걸 환각버섯이죠. 아니 환각버섯 아니야. 내가 어젠가 오늘인가 봤었는데 우리 카페에서 코트야. 봤었는지 실베개에서 봤었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깡 따고 미쳤네. 이거예요, 이거. 미친 새끼 아닙니까? 예. 이게 인천이에요. 인천입니다. 예. 그 공부방이 필요하다더니 예, 이거 팔고 대학 간 고3 학생들. 인천의 고등학생 3학년 3명이 오피스텔을 이제 계약을 해 갖고 유통 사무실로 이용을 했다 그래요. 진짜 간땡이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거래에 뛰어들었다고. 예. 이제 엄마한테는 공부방 필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오피스텔 얻어놓고 유통 사무실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요런 약물들, 요런 종류 약물들을 가지고요 4억 9천여만 원을 달하는 약물을 입수했다. 이거 1만 2천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었다. 텔레그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퀄리티, 긴 말 없고 최고를 보장한다. 소소하게 장사도 하고 나도 약하려고 도매 떼어서 딜러 하는 것이라며 내가 하는 것만큼 좋은 것만을 고집한다. 나름대로 예, 사업 수완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그 롤렉스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 막 구매하고 했다고 합니다. 미친놈들 정말. 예, 나라가 망조에 들었어요. 어쩜 이런 새끼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참 미쳤죠 정말. 예,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네, 지금 어디에선가도 제 방송 보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예,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끊으시길 바라겠고요. AI로 보정한 인어공주. 와, 이 버전이라면은 보고 싶은데요. 이게 인어공주지. 이게 공주지. 예. 코트야. 역시 인종이 문제가 아니네. 고양이의 모성애. 아이 귀여워라. 아이 이뻐요. 예. 지 새끼 앉는 거야? 아이 귀여워. 아이 이뻐. 강하게 키우노. 아이 이뻐. 극과 극의 소개팅. 내 취향을 알아보자. 55kg, 45kg. 이분이 55kg 같은데요? 45분은 사진이 없어요. 아, 55만 있어? 네. 어,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네. 약간 유이님 닮으셨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바이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스타그램하는 예, 이쁜 여성분들 바이럴 안 볼게요. 어묵 국물 맛의 비밀. 미원이랑 다시다를 이렇게 때려 넣는다고? 그래서 맛있었구나. 더 먹어줄게. 예,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이제 약간 MSG에 대한 어떤 그 오해 같은 게 조금 풀리고 있어갖고 MSG 넣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마성의 가루야. 최근에 일본의 지하철 빌런들. 네, 일본의 한 지하철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타는데요. 저 문에 얼굴이 끼어서 아프다는 표정을 짓는데 사실은 고의로 그런 겁니다. 이게 요즘 일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놀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열차 출발이 지연돼 다른 승객들이 겪는 불편은 생각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회전초밥집에서 장난으로 침을 묻혔다는 그 고등학생은 결국 학교를 자퇴했다고 하죠.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장난의 대가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텐데 일본에 있는 급식들이 의외로, 저는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그래도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틱톡이라는 개족 같은 어플이, 예? 전 세계에 이렇게 그 도래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보면은 아주 미개한 짓거리들을 해야 되는 그 잼민이들이 많아요. 급식 잼민이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좀 겁만 나가고 이런 거 못하고, 예. 일본 애들이 근데 저런 걸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뭐 옥상에서 뭐 던지기, 굉장히 위험한 장난들. 이제 그런 것들을 챌린지로 한다라는 게 얘네들이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본 문화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우리나라 좀 좁으니까 참교육 당할 수 있거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하면 뭐가 생각나죠?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이제 리포터가 시민들 대상으로 좀 인터뷰를 좀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한국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국가란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아주 못 봐주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죠. 그 이후로는 그닥 별 볼 일 없어요. 안쓰럽게도 한류가 잘 나가는 게 좀 안 좀 꼬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미국, 일본 어떤 나라가 제일 싫으세요? 당연히 한국이죠. 뭐 한류가 참 별로 같아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주걸륜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한류가 설치게 두지 말라고. 우리 화류가 제일 쩐다고. 미국, 일본, 한국 어떤 나라가 가장 싫으세요? 셋 다 골라도 되나요? 다 싫어요. 한국은 지들이 쪽팔린 걸 특히 몰라요. 수치를 모른다니까. 가장 싫은 나라는 어디죠? 한국요. 맨날 우리 중국 문화를 표절하잖아요. 어떤 나라냐면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이 제일 싫어요. 왜냐면은 한국 애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다 훔쳐갔잖아요. 나중엔 그게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미국, 일본, 한국 어떤 나라가 제일 싫으세요? 한국이요. 좀 역겨워요. 뭐든지 자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우기잖아요. 공자는 한국 거라느니. 한국 드라마에선 어떤 장군이 당태종 이세민을 무릎 꿇혔다라든지 연개소문의 이제 안지성 전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초에 제작한 영상인데 불쌍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거 보고 뭐 욕할 필요도 없는 게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유튜브도 안 되고 말이죠. 예? 참 불쌍한 거야 얘네들은. 전 세계가 니들을 다 싫어해. 그게 맞죠.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세뇌를 해버린다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요거는 조금 큰 속보인 것 같습니다. 개그맨 서세원 씨가 사망했다고 해요. 예, 오한시경에 링거 주사를 맞다가 심정지로 인해 쇼크사. 캄보디아에서 사업차 정착하고 있던 개그맨 서세원 씨가 금일 오후 1시경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쇼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네요. 예.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민심은 거의 김기덕 감독이랑 거의 뭐 동일할 정도의 그런 민심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업보란 게 존재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서정희 씨죠. 어린 나이에 18살인가? 뭐 이게 미성년자 때 그때 이렇게 거의 뭐 정말 네.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좀 의식 수준이 좀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가스라이팅과 어떤 그 성폭행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예 아내 그 인터뷰 영상 같은 게 있어요. 옛날 그 쇼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미영상이네요. 그 옆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여름은 저희들을 뜨겁게 하는 계절인데요. 네. 이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개그가 아닌 결혼의 꼴이 난 작은 연인들이 있습니다. 네. 개그맨 서세원 씨 그리고 그의 부인 서정희 씨. 자, 두 분 이 자리에 어서오세요. 부정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네. 축하합니다. 83년도네요. 씨, 정말 축하합니다. 악수 한번 다시 하시고. 네. 네. 악수 한번 다시. 그럴 줄 알았어요. 잘 안 돼요. 남녀가 유입을 언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 그럼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서재원 씨, 서정희 씨. 네. 같은 서씨네. 동성 각본. 네. 그렇죠? 네. 네. 동성 각본. 아, 서정희 씨 참 이뻤는데. 저는 달성 서가고요. 네. 2000. 네. 아, 이거 가짜이 되세요. 자, 두 분 연애 얼마 동안이 나오셨어요, 교제? 해수란 4년. 4년. 네. 4년. 긴 세월 동안은. 네. 처음에 어디서 만나셨나, 두 분이서? 광고 사진 찍으러 갔다가요. 네. 제주도에 가게 됐는데, 그때 같이 갔어요. 네. 그때 초면이었었나요? 그쵸, 전혀 몰랐어요. 아. 제주도에서 처음 만날 네. 분이었어요. 네.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이 사람이. 아, 정말이에요? 아주, 아주, 아주! 저보고 잘생겼다고? 예. 네. 어쩜 이렇게 아. 멋있냐고. 안경이 잘생겼다고? 안경은 괜찮아요. 잘생겼죠. 네, 그렇죠. 요즘처럼 수박 많은데 수박 잘 타시겠어. 그리고요, 네. 서세원 씨. 그 입에 먼지 들어가 이따 먹겠어요. 근데 아니고, 저 부인 서정희 씨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아우, 이렇게 좀, 아이, 부부랑 같이 나오니까 부끄러우세요. 그전에 뭐, 시에 분들 많이 오셨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이거 부부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던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신오빠처럼 잘해줘서요. 네. 그냥 고맙게 그거 다녔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어떻게 불러요, 부인을? 부인을? 어이. 어이? 어이. 그 다음에 서정희 씨는? 오빠라고. 오빠라고 그래요? 아직도 오빠예요? 오빠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 슬하에 지금 아마 저 하나요. 엄마가 있죠? 네. 딸이죠? 아, 네. 딸. 네. 결혼해서 딸 하나 두고 이제는 굉장히 그 다복한 가정을 차리셨는데 네. 오빠가 아니고 이제 어이가 아닙니다. 네. 뭐 이제 좀 이렇게 존경스럽게 뭐 서세원 씨가 원래 이 방송계 와서도요 아주 진실해요. 진실해요. 네. 진실해요. 우리도 이렇게 만나면 인사 깍듯이 잘하고 네. 만나서 아, 너무 이쁘셨는데 예. 청춘을 그냥 싹 다 갖다 바쳤죠. 예. 뭐 바람도 피고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아주 개차반이었대요. 예. 그랬는데 자식 때문에 참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 폭행 장면 요게 이제 그때 아주 큰 그 화제거리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인터뷰 거부하고 그때 이제 내연녀랑 같이 캄보디아로 떠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서세원이라는 사람은 목사로 활동을 합니다. 목사요. 예, 말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의 생활 자체를 그냥 접어버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생활하다가 뭐 이번에 쇼크사로 심정지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아주 아삭한 거죠. 예, 진짜.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후배 개그맨 땡땡땡님한테 전수를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후배가 또 결혼을 합니다. 예, 누군지는 말씀 못 드려요.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그 썰이죠. 연예계 유명한 썰. 예. 양 씨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예, 그 유재석님의 뺨을 때렸죠. 예. 짜장면 다 통일하는데 그 중에 짬뽕 먹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기인데 말이죠. 싸대기를 갈겼다고 합니다. 예. 넘어갑시다.